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오늘 제목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으시죠? 네. 그러면 부르셨다 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냥 예수님께 불렀다 그건가요? 부르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내가 불러내었다 라는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던 마귀의 그 노예가 되어졌던 자리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애굽의 종살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아,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라고 말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종이 아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종인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 중에 아주 많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성경 구절을 조금 여러 개 찾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이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불러내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죠. 근데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름인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조성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을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누가 우리를 망가뜨렸느냐? 사단이 우리를 망가뜨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더군다나 그 피를 주고 사서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한, 왜냐하면 자기 갈비뼈에서 나온 자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갈비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옆구리가 상하시죠. 그러고서는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냈어요. 바로 이 옆구리가 뭐냐면 히브리 원어에서는 갈비뼈예요. 옆구리나 허리, 갈비뼈 같은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한도뼈를 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예요. 예수님이 그 옆구리에 서 있는 물과 피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을 가보면 이 허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자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후손. 예수님의 물과 피로 낳은 후손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그래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의 것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세요? 내 거는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렇죠? 내 거는 가꾸고 내 거는 굉장히 잘 챙기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너희를 어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빼어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졌다.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나의 여호와, 나의 주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주인. 여러분,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 것이다라는 얘기에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나는 그의 것이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고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이에요. 그분이 주라는 얘기는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분이 주인이라는 얘기를 가장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능치 못한 하나님,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가 여러분의 신앙이 돼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과 종의 관계, 이 관계가 견고하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산다면 그거는 제대로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나 할지라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 세상의 만물만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주관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서 불평불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정치가 그런 거 불평불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건 나를 포기하셔야,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아직도 사망권세자 마귀의 종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나를 주장하는 건 나였었어요. 근데 이 내가 나를 주장하는 그때는 사단이 주인이 되었을 때예요. 사단이 왕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죠. 근데 예수 믿었다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에 하나님 그대로 순복하셔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왜 이 일을 허락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 일을 허락하셨나,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왜 이 일을 허락하셨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자,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왜 이를 허락하셨지? 그 말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희를 낮추고 저희를 겸손케 한다 했어요. 그리고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육체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여러분이 읽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그분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부르신 자들에게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을 주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로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셀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는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한대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 생각은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 내 마음은 내 마음일 뿐이야. 이게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단 하나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자, 십자가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가 그냥 어디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게 문이에요. 문. 그럼 문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십자가는 피 발라진 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 발라진 문 안에 거할 때 장자가 안 죽었어요. 사망 권세가 지나간 거예요. 내가 종에서부터 사망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건 바로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집이 되어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집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 생각이 죽고 내 마음이 죽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게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우리가 부르짖지만 십자가를 부르짖으면서 나하고는 멀어져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믿음을 가졌다면 내 생각이 죽어지죠. 그렇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도 이제는 육체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는 믿는 믿음 안에 사는데 무엇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로 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없이 오직 그분의 말씀에 지배를 받은 거. 이게 바로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각으로 부르심을 받고 생각으로 믿는 거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십자가에 죽었는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만 보고 나아가시는 거, 그게 확실하게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에 응답한 자세죠. 아멘. 아멘. 자, 두 번째가 택하심이죠. 자, 이 택하심은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우리 에스겔서 38장 23절 말씀 봉독해 보겠어요. 찾으셨으면 에스겔서 38장 23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서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작은 나라를 왜 택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많은 나라에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리는 거는 바로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면서도 우리 내 안에 신이 있어요. 다른 신, 다른 우상들이 있어요. 돈을 쫓고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또는 어떤 내게 유익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 이게 다 신이에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근데 그 택하신 거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많은 나라 가운데 뭐를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셔야 되죠. 아멘. 그렇죠? 아멘. 그냥 예수 믿으면서 맨날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누렇게 떠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다 그러셔요.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면 천국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말씀대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라,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 근데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아멘.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왜 얼굴은 누래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아멘. 기쁨이 넘쳐. 천국을 소유한 자는 감사가 넘쳐. 자, 이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했죠. 아멘. 그 영광이 뭐예요? 내 이름이라 그러셨어요. 아멘.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그 여호와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 네. 자,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요, 택하심을 받은 자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셔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권세가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택하심을 굳세게 하라는 얘기는, 부르신가 택하심을 굳세게 하라는 얘기가 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아, 그냥 부르셨어.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그러면은 마치 죄종으로 부른 것 같이 생각을 하세요? 우린 모두가 부름받았어. 모든가 부름받았는데 모두가 부름받은 중에 역할이 달라요. 역할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아름답게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도 그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은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거, 그 다음에 습득된 기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기름 부음, 이 세 가지가 은사 중에 속해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작은 자는 없어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다 필요한 것처럼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서 똑같아. 똑같이 하나님의 그 피로 나아진 자요, 사진 자요, 주로 모시는 그의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택하신 자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부르신과 택하심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과 또 그의 위대함과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베드로 후서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 자다 이런 말을 해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더욱 많아지는 건 뭐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얼마만큼 여호와를 알기를,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하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에게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가를 열심히 사모함으로 알고자 하는 자는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피를 뿌려서 우리를 사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 사실을 열심히 아셔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어느 부분이 구원을 받고 있고 어떤 부분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내 안에 매임이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근심 걱정하게 하는 거, 이런 건 지금 전부 다 매임이에요. 이 매임이 어디로서부터 오느냐? 바로 마귀의 속임수부터 온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자.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내가 압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을 완전히 도말하셨다. 완전히 도말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과거의 죄에 매여 있어도 안 돼요. 때로는 죄의식이 나를 붙잡아도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나는 완전한 다른 신분이에요.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죄의 사람에서부터 의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 내가 구원받은 자를 알아가야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야.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분 앞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거를 아시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어요? 1장 3절.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부르신 자는,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아는 자는 무엇을 아냐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세요? 하나님만이 가진 신성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진 그 신성의 능력을 내가 받았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건한 신 안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냐라. 그냥 예수, 그냥 믿어.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날 나가서 예수님 그렇게 그냥 맨날 징징 짜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그 능력을 가진 자 믿어지세요? 아멘.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때 누릴 수 있느냐?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만 되는 육에 있으면서 저 바깥에 있으면서 나 거기 예배 드려요 하면 예배가 드려져요. 여기 들어와야지. 이 집 안에 들어와야죠. 바깥에서 막 혼자서 뭐 나 예배 드려요 한다 그래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는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요 하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졌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능력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그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게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사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님들 기도 받기를 원해요. 중국에서 저도 이게 말씀 일주일 강의 끝나고 나서 기도 사역해달라 그래가지고 진을 다 뺐어요. 그런데 기도 받으면 물론 그때 당시 주님이 성령 역사를 하시는 거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성령 안에 분명 여기 말하죠.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를 아는 자는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내가 받고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같은 모든 능력이 다 있어요. 그게 왜 안 나타나냐? 아직 내가 죽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복음만 전해야 되는 이유는 맨날 죽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잘 아시죠? 유명한 거니까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내 육체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느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습니다. 믿는 삶이 뭐냐? 믿는 삶은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믿는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 막연한 생각이 믿음이 아니에요. 실상이 돼야 돼요. 실상, 삶에서 누리는 실상,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실상,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실상,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질 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음을 알게 돼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나 안 됐나 잘 모르겠어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것들을 제어할 능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이 떠나갔다고 즐거워하지 마라. 너 이름 생명이 책에 기록된 것이 더 기뻐하라 그래서. 교회를 들락날락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바로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서 나 여기 있어요 그러고는 뛰어들어가야죠. 예수님이 오실 때 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함께 내 이름이 불러지게 해서 막 그 노래 부를 때는 막 내 이름을 거다 집어넣고 막 불러요. 그때 가서 부를 때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음에 내가 응답된 삶을 산 사람이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가 언제 될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나의 삶이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사신다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산다면 내일 오셔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이미 있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때는 누굴 데려가요? 딱 예수님의 몸이 하나로 돼서 쫙 올라가요. 죽어된다 그러면 여기서 저기서 사람들이 막 날라올라가는 거 그림 보셨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진 몸만 딱 올라가는 거예요. 성소. 여러분 성막 공부하셨나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죠? 안뜰에 있는 사람도 안 돼요. 딱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만 올라가요. 자,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뜰에는 번제단에서 다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삶에 여러분이 다 죽어지고 태워지고 오직 예수 피만 거기에 남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사람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함을 얻은 사람들이 그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때 무교병에 떡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먹고 성령의 비침을 받아서 말씀을 조명해서 받아 먹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런 삶이 바로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 먹고 묵상하면서 생명의 그 주신 지금 능력, 신성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휴거될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서 주님이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아신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제는 죄도 허물도 기억하지 않으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 신성의 능력을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만큼 믿으세요? 그만큼 믿으시면 예수님한테 감사 안 할 수 없겠잖아요. 예수님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벌렁대고 눈물이 나는 건 왜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저는 그래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여 나는 이 목숨 닿을 때까지 주님만 증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실 수가 있나, 깨닫게 해줄 수가 있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도대체 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한 자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뭔가 특별해서. 아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도 이와 같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가장 그 귀하고 좋은 걸 다 주어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나타난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내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서 정말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의 그 사랑만, 그 생명만 나타내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약속을 주셨대요. 사실 이런 말씀 들으면 어려워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나.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신의 성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성품인데 우리가 그 성품까지 도달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의 사람으로 가졌던 성품은 다 바뀌어져요. 사람들이 성품은 안 바뀌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뀌어요. 근데 완전히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 안에 있어요. 제 경험이에요. 제 안에 본성은 있어요. 근데 피로 딱 덮어져서 믿음으로 딱 덮어지니까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육체의 눈을 딱 돌리면 얘 싹 올라와요. 금방 올라와요. 그게 우리예요. 하지만 피로 덮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덮어졌기 때문에 그게 안 올라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신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바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불러내셨어요. 어디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를 불러내실 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내가 거하고 있던 땅, 내가 나하고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 그죠? 인척,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던 사람들. 아버지 집, 내 아버지가 누구였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의 집에 속한 그 자리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신 그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에 가게 하신 건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내가 복을 빌면 복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미워 저 사람 그리고 저주해. 그럼 저주 임해요. 하지만 주님이 그걸 원하시진 않죠. 원수도 사랑해라. 근데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죠.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어. 그 큰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약속? 가나안 땅. 그 지경의 동서남북으로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겠다. 그 땅은 실제로 육체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알았지만 그 육체의 땅이 아닌 거를 히브리서 11장을 가면 아브라함이 바랐던 본향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만이 가지신 영광, 하나님만이 가지신 기업,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여러분한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도 그건 이제 많은 날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실제로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다. 육으로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영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자예요. 내가 선택해야 돼. 근데 내가 육에 대해서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예요. 하늘에 앉힌 자라는 얘기는 권세자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명령하는 대로 다 되어질 수 있어요. 열릴지어다 하면 열려지고 닫힐지어다 하면 닫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받은 말씀, 그게 베드로에게 준 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너희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에 묶여지고 풀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한 이유는 이 땅에 매여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라는 얘기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매여있어요. 사단에게, 속임수에 매여있어요. 그 사람들을 풀어줘야 돼요. 구원해내야 돼요. 근데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그 신령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돼서 그 영혼을 자유하게 하여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하도록 나는 비우시기만 하면 돼요. 그릇을 비워야 거기다가 담잖아요. 깨끗하게. 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다 있어요. 깨끗하게 닦고 비워야 거기에다가 맑은 생수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심령 안에 세상적인 욕심, 정욕, 세상적인 무슨 이론 이런 걸 다 비우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지금부터 벗겨져서 사라지고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하실 때 아 내가 천국에 속한 자구나 라고 알아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죠. 그렇죠? 신의 성품에 대해서 5절에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있어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을 가지 않은 자들이 어떤 자이냐.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참 잘못 믿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 말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면 소경이래요. 이런 게 없으면 소경이래요. 이 소경은 한국말은 이렇게 두시뭉시라 해서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 분명하게 원에는 둘로 딱 나눠지었어요. 뭐냐면 앞에 것만 보는 자래. 소경 아니면 앞에 것만 보는 자. 멀리를 못 보는 자. 에?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먼 것을 보면서 가는 자예요. 저 하늘의 소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에서 내 삶에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를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열려 있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 가정을 움직이고 있구나. 지금 한국을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세계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구나. 그런 거가 열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오실 때가 얼마만큼 가까운지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는 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원시에 이렇게 먼 거리를 못 보고 이렇게 근시안. 응? 근시안이죠 그게? 가까운 것만 보고 아니면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은 모르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잘못 가. 그러니까 내가 아 이제 부르심을 받고 또 택하심을 받았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단계 반드시 여러분 거치셔야 한다. 믿음을 가졌으면 덕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넓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절제라는 거가 자기 컨트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나는 분을 못 참겠어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회개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게 너무 많은데 회개들을 안 하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매일 회개해도 모자라요. 뭔가 내가 믿고 있다. 뭔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하나만 받으려도 아, 내가 지금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안 됐으면 나는 소경이구나. 그렇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절제, 그 다음에 인내. 하나님이요 훈련을 시킬 때 이 인내 훈련을 꼭 하세요. 우리는 급해. 뭔가가 내 뜻대로 빨리빨리 뭐가 이루어지길 원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세요. 내 때가 아니에요.
그분의 때에 그분이 확실하신다. 자, 부르심을 정확하게 받아서 여러분이 정말 주로 섬긴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아멘이죠? 아멘. 주님이 모든 걸 아신다. 아멘. 주님이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렇다면 염려할 거 있어요? 아멘. 없죠?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안 일어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아멘. 내게 무엇을 보기 원하나? 마음을 보길 원해요.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2절 3절이에요. 말씀으로 사는지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보기를 원해요. 겸손한 자의 마음인가를 보기를 원해요.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진 마음이에요. 100% 하나님께 의존된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요 택하심을 입은 자의 마음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냥 입으로 말한다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세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삐끄덕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게 왜 있지? 왜?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지? 보셔야 돼요. 아, 인내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참고 인내하시면 돼요. 아, 경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서 열어놓은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해결을 할까? 이거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왜 허락하셨나? 하나님 이 일을 왜 허락하셨나요?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서 결국 내 안에서 형제 우애가 이루어져요. 형제 우애는 뭐예요? 왜 형제 우애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목표는 연합이에요. 성경 안에서의 수학 공식이 있어요. 우리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성경의 공식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1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연합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한 영, 한 믿음, 한 세례, 한 마음, 한 뜻 전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가 되어지는 거지 밖에서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형제가 바로 내 몸이에요. 내 옆에 있는 자매가 내 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중상모략이 있고 씹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뭔가가 좀 더 난 것 같아. 너무 잘난 척해서 꼴보기 싫어. 이게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으로 연합되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 사이에 연합되어지는 우애가 있는 상태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공식처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케 된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죄가 다 못 박힌 것이기 때문에 내가 권세 가진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군세를 누리고 사용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그 육체 가운데 예수 생명이 나타나요. 저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2절 말씀에 믿음의 경주에 대한 얘기를 1절 2절이 하거든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려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1절에 근데 2절 첫 번째 한국말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적은요 중요한 게 먼저 앞에 나와요. 한국말은 그걸 번역하는 게 이제 뒤에 거 같다 앞에다가 놓고 이러면서 순서가 바뀌어서 이게 좀 이렇게 삭감돼요. 은혜가 딱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딱 고정시켜라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 이거는 말해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딱 고정시키래요. 여러분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나와 싸우셔야 돼요. 제일 큰 싸움이 나와의 싸움이에요. 가나안 칠족을 몰아내는 건 바로 나와의 싸움이에요. 초점이 항상 나 자신을 보세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이 해결되도록 주어졌는가 나를 보면 해답이 나와. 그래서 우리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자, 그래서 부르신가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통치자,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으로 모시고 섬기고 나는 그 앞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거룩함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렇게 나타내도록 신의 능력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로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은사가 나타나도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타내로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잘난 사람 많은데 부르셨어요. 택하셨어.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할 수 있도록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분의 것으로서 나의 삶이 드려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일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리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 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 고난은 다 원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에요. 맨날 나를 죽여야 되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있어요. 그 무교병을 먹을 때 쓴나물을 같이 먹어야 돼. 그 왜 같이 먹어야 되냐? 무교병을 먹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뭐가 나타나요? 죄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던 내가 나타나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그 쓴나물이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죄가 드러나고, 죄 드러난 것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고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의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유월절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7일 동안 하는데, 이게 바로 7일은 우리 인생 전부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 외엔 주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씹어서, 고기 먹듯이 잘 씹어서 내 거를 만드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은 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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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뭔지를 이제 아셨으니까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